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 도자기가 발견됐다까지 했고요. 이 장사여 청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장사여고, 이렇게 요거는 바닷가에서 출토된 이 기물 중에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이니까 저기 목포에 있어요. 신안 그걸로 한 여기에서 이 도자기들을 한번 전시한 적이 있어요. 이 도자기들이 그때 한국을 방문했던 도자기들입니다. 여기 가라앉아 가지고 했던 것들을 여기 가져와 가지고 전시를 했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출용 도자기, 그 분야에서도 장나라가 상당한 명성을 알리고 있고, 이로써 중국 도자기가 세계 전역으로 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장사여 청자가 실제로 경주에서 출토된 겁니다. 밑에는 장사였고, 뚜껑이 없어졌나 봐. 그래서 멀쥬를 이렇게 닫아놨어요. 이렇게 닫아놓은 거. 그래서 경주에서 이것도 출토가 되었다. 아마 뼈를 담는 항아리로 이거 보이는데, 이 불교가 워낙 세다 보니까 지금처럼 화장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불교가 세서 화장 문화가 아니고, 무덤이 너무 비싸서 화장 문화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무덤 관리비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낙골상도 무덤 비용이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비싸지고 있어요. 예전에 무덤 땅을 팔아가지고 이게 충당이 되니까 안 했는데, 이제는 무덤 땅이 없으니까 관리비로 올립니다. 관리비로 올려요. 근데 그래가지고 낙골당을 옮기세요. 낙골당이 그다음에 좀 저렴하다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예전에는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화장이라고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 기준으로 보세요. 시신을 불로 태워서 완전히 뼈를 가루로 만들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이런 무덤에 이렇게 그 뼈를 묻을 정도 레벨이 되려면 굉장한 귀족급 정도 돼야지 나무를 모아서 이렇게 화장이 나요. 보통 시신들은 다 이제 얕게 땅을 파서 묻어놓고 덮어놓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도 아, 저 뼈에 묻힌 사람은 그 당시 보통 레벨이 아니었겠구나 라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화장 들어가면 기계롭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귀한 분을 위해서 도자기도 중국산 도자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이 뚜껑에 월주유라 했죠, 월주유. 이제 월주유의 시대가 보여집니다. 이런 도자기들이 엄청 인기를 끌었지만, 이런 도자기들이 인기를 끌고, 이런 도자기가 인기고, 이런 도자기가 인기를 끌었지만, 이 시대는 뭐였다? 월주유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도자기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반면에 월주유의 위대한 그 명성까지는 못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월주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에서 월주유라고 불리는데, 이 월주유는, 지금도, 우리가 청자 중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청자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주 항주 그쪽에 예,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주유가 하는데, 이 월주유의 특징은 뭐다? 질이 뛰어난 청자의 느낌, 즉 옷빛에 가까운 느낌이 드디어 재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느낌을 볼 때 굉장히 귀한 색깔, 옷과 비슷해, 야 이거 정말 색감이 좋은데 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아까 전에 봤던 도자기에 비해서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고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았던 도자기가 바로 이 월주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월주유 형태 디자인도 실용적인 디자인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 이게 월주유 도자기들은 이제 중국의 상해 쪽에 이런 데 가면 박물관에 가면 전시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비색 청자라고 불리는 대단한 명성을 줍니다. 즉, 뭐다? 옥에 가까운 색감을 드디어 청자가 재현해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자부심을 갖기 시작한 도자기가 바로 이 월주유입니다. 즉, 과거에서 상나라부터 시작한 이 원시 청자 시스템이 해가지고 더 만들고 발전하고 뭘 해가지고 또 청자가 만들어졌지만 그게 있어서 아직까지 모자란 그 느낌. 즉, 비색까지는 아직 못해. 비색까지는 못 만들기. 제때 시스템까지 요까지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알아야 될 거예요. 이 당나라도 너무 이 소비 문화가 센 문화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황실에서부터 금, 은, 기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이제 통과되기 시작해요. 법안이 아니라 이제 명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금, 은으로 그릇 함부로 만들어 쓰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꾼이나 옷 같은 그릇이 아닌 도자유로 한번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때 또 이게 엄청나게 부강해서 올라갑니다. 인기가. 인기가 올라가세요. 그래서 도자기가 흥행을 크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금운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 자기가 인기를 끌게 되는 요 케이스가 나중에 세종조 시절 때 우리나라 조선에서 나오죠. 금운 기물이 눈치가 보여서 안 쓰게 되면서 도자기가 발전했던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 금운을 대신하는 이런 꼭 느낌이 있는 그릇들 대용품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고급 자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당나라 국락도라는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차법이나 차법이나 안 보이죠? 옛날 그림에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 그림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요즘 그림은 이거를 그대로 색감을 재현하니까 여기에 끓인 차를 이만큼 담아놓고 이렇게 해서 주걱으로 더 해서 이렇게 그릇에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이는 이런 그릇들이 청자 이런 그릇들이 뭐다? 몰주요 찻잔. 찻잔에 내가 넣어주면 차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차법이라 해서 차를 한 이 그 큰 그릇에 담은 것을 이렇게 떠주면서 마시는 그런 거. 그래서 궁궐에서도 이렇게 궁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악기도 떠주면서 차를 마시면서 수다도 떠는 그런 문화예요. 요즘 문화 커피로 대응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요즘에도 즐길만한 문화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그 발전한 문화에서 글 쓰던 그릇들이 월주오 계통의 청자들이 굉장히 발전한다. 드디어 차와 청자가 결합이 된 시장에서 더 나가서 이게 대량 생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 쓸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런 그림까지 등장할 정도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자기가 당나라 874년에 제작된 월주오 팔각장경건데 황제가 직접 사찰에다가 사리를 보관하면서 사리를 이렇게 하면서 청자들을 13점인가 맡겼어요. 그 중에 12점이 월주요 청자 중에서 최고급 청자들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청자. 빛깔이 좀 달라요. 이런 빛깔과 좀 달라요. 더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청자세요. 요 느낌. 그래서 비색이라고 하는 게 진짜 당나라의 존재입니다. 말로써 그냥 상징적으로 비색하지만 여전히 비색에 가깝지만 느낌이 조금 날락말락한 게 아니라 진짜 옥 느낌의 그 바로 그 색이 나왔어요. 송나라 때부터 옥색이 나온 게 아니라 당나라 때 이미 옥색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도자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청자라는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청자가 어떻게 레벨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 황제가 절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릇에서도 청자가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자의 엄청난 레벨은 점차 어떻게 돼? 고급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그 고급의 기술들이 내려오면서 중급 물건에 이런 데서 전달이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색감들도 중급 물건이나 그 밑에 물건들도 이런 색감을 띠기 시작하면서 전체 사람들이 비색, 그 느낌이 있는 찻잔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구조가 만들어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자가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시대, 874년이라는 그 시대에 이렇게 절에게 기증을 한 그 시점에 만들어진 도자기라는 사실. 예. 자, 이렇게 도자기가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자기들을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쓰고 싶어서 수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신라, 일본도 일부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신라, 일본이 유입될 때 이 유입되는 구조가 여기. 이렇게. 이게 뭐야? 점점 이게 전부 다 당시에 신라인들이 많이 살던 신라방이 있었다는 바로 그 신라촌이나 방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게 쫙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를 해가지고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이 위로는 주로 신라인들이 바다를 장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이 있어요. 한동안 좀 장악하다가 나중에 이게 하면서 중국이나 일본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그 독점 시장이 깨지긴 하는데 한동안은 이 동북아시아 요 지역은 신라인들이 거의 장악할 정도로 바다를 장악을 해가지고 신라인 마을이나 신라인 배를 이용하면 교류가 하기 힘들 정도의 구조였어요. 오죽하면 엔닌이라고 하는 그 승려가 일본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거 웬걸이야? 그 안에도 신라어를 할 수 있는 신라 제1 신라인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싸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만약에 배가 움직이다가 배가 이 여기 남쪽에 배가 잘못해서 그 할 경우에는 그쪽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도 배를 고치거나 인력의 충동을 시킬 때는 전부 다 신라인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통역을 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이 딱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 삼국의 여과 교류를 하면서 바닷길 교류에서도 공통어가 신라어로 공통어를 썼다는 얘기죠. 당나라에 가도 신라방에 있는 신라인과 얘기를 해서 물건을 받아와서 그걸 하고 배를 탈 때도 신라배를 타고 움직이면서 신라로 가가지고 여기 보면 다자유에도 신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다자유의 그 운영하는 그 집단 안에도 신라인들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 신라인들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정리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통일신라 후반부의 요 시대. 즉 물자나 이런 것들을 동북아시아에 보류할 때 신라인들이 어마어마한 그 세력을 힘을 발휘했던 바로 그 시대. 그리고 신라인들이 많은 숫자나 또 당나라로 가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신라 안에서 갇혀있기를 한계가 있으니까 더 가보겠다. 이건 지금으로 치면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 가가지고 미국인으로 살든 미국에서 도전해보겠다. 다만 재밌는 거는 엔딩 기록이나 여러 기록에 등장하는 요 지역에 사는 바닷가 요 지역에 사는 신라인들은 신라 내에서도 레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신라 안에서 어차피 내 계층으로 볼 때는 미래가 없으니까 당나라 가서 그냥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장안이나 나현을 가면 소위 말하는 신라 내에서도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양 쪽에는 신라 왕자 저택이라고 따로 있었대요. 신라 왕자 저택. 이게 뭐냐? 신라에는 당시에 왕자들이 당나라로 파견돼가지고 오랜 기간 외교관을 하다가 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라 왕자를 위한 그 저택이다. 신라에서 운영하는 저택이지. 외교관이라 해도 외교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신라 방이나 이런 걸 통솔하는 우두머리가 또 신라계 그 육두품급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신라에서는 육두품인데 여기서는 관직상 2품급 고위직을 간 사람들도 있어 신라인 중에 이게 제당 신라인인데 신라에서는 육두품이니까 끼껏해야 차관급인데 여기서는 장관급 일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엔딩의 일기에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은 안 나지만 여하튼 신라의 기록서나 우리나라 기록서는 나 등장하지 않는데 요 안에서는 그렇게 왜? 아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과거 시험 빈곤과 합격해가지고 아마 채택된 인물들일 거예요. 아마 이거 당나라 안에서 그런 식으로 활동했던 신라인들도 많았다고. 신라인들이 고위층들은 수도권에 많았고 수도 쪽에 많았고 그보다 좀 떨어지는 층들 중에 이제 나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간 사람들은 요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A 그런 데 많이 가신 분들이 한국 중상층이거나 그쪽 그보다 좀 아래에서 계신 분들이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더 하겠다 해서 미국 가가지고 키웠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기족자들이라는 이 양반들은 어디로? 미국의 아이브리그 동부 뉴욕이나 그쪽으로 보스턴을 보내가지고 유학하다가 돈 안 되면 돈 발라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런 거. 그런 시스템이 유행한 것처럼 이 시대도 중심부에는 귀족들, 자제들이나 귀족들. 이 시대가 그랬어요. 왜냐면 신라에서는 명나라가 아니라 당나라에서 뭔가 타이틀 하나 받고 들어오면 신라에서 그냥 뭐 대접받았거든요. 마치 지금 뭐 유학 갔다 온 반응이랑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만들어주는 자식들 어떻게 보내주고 만들어주고 그 문화가 좀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문화 비슷한 문화가 있는 것처럼 신라에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보고가 여기서 구세기를 대표하는 신라에서 등장합니다. 장보고가 어떻게 해요? 당나라로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 상인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은 상인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네, 그 장대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엔딩 기록이 나오는데 그 장대사가 장보고냐 아니면 장보고가 아닌 또 다른 장씨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냐 구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장보고가 상인이 아니었다는 소리 있어요. 하지만 장보고가 뭘 했죠? 무장으로서 활동해가지고 이름을 날리는 절도사 밑에 있는 그 인물로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신라로 와서 절도사 개념으로 하나 만든 게 뭐예요? 바로 청해진. 그래서
청해진. 이 청해진이 뭐냐? 네, 맞습니다. 이 바다 쪽에 이 섬과 이 지역에 있는 육지에 있는 여러 지역이 이 청해진이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여기 나오는 쌀이나 인력을 통해 가지고 청해진을 운영하되 상업적인 그걸 바탕으로 여기에 부의 가치를 높이는 거. 그러면서 장보고가 점차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게 뭐다? 중국에 있는 절도사처럼 나도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자기 딸을 저기 새로운 왕이 되는 사람한테 내가 지원을 해서 당신이 왕이 되면은 내 딸과 결혼하겠다는 약조를 믿고 그걸 보내줬는데 결국에 약조를 안 지키니까 이렇게 이렇게 화를 내다가 결국에 누가 암살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왜? 당시 신라 구도로 볼 때 육두품도 아니라 저 밑에 있던 섬 사람이 당나라가 성공해서 와가지고 요거 세워준 것까지 좋은데 네가 네 딸을 우리 그거랑 결혼을 시켜? 그거 그래가지고 아마 내부에서 그게 있었는데 물론 그 왕이 죽고 그 아들 때에서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김양의 딸이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구조가 나와. 그래서 이 당나라 그 무역을 최일선을 잡게 해서 이 청해진도 결국에 폐지돼서 사라집니다. 몇 년 더 끌다가 폐지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 청해진 이 섬에다가 이렇게 만든 섬에다. 흥미로운 점은 나중에 이순신 장군도 한산도에다가 이렇게 병력을 해서 섬에다가 병력을 깔았어요. 지금이야 뭐 그 섬이 아닌 그쪽에다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통영이 지금 그렇게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섬에다가 하면 여러모로 장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청자, 월주요나 청자 파편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 여기에 과거에는 청자들이 수입된 청자들을 쌓아놨다가 일본이나 신라로 연결을 해주는 어떤 구도가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라 내에서도 장보고의 위상이 상당했었구나 당시에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장나라 아니 이 장보고의 이 청해진 시스템 안에는 제당 신라인들이 상당한 실력을 발휘하는 공간이었어요. 왜 당시에 이 장보고가 병력을 빌려주면서 여러 인물들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여러 인물들이 그 김양이 이제 나중에 장보고의 병력을 빌려가지고 이제 공격하러 들어가는데 김양은 태종무열왕 후손이에요. 태종무열왕 후손인데 자기가 이제 병력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원성왕계의 어떤 인물을 왕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병력을 이제 그때 장군들이라고 이름이 등장. 그 장군들 이름들이 전부 중국계 이름 성을 갖고 있어요. 중국계 성. 왜 중국계 성을 갖고 있을까? 석씨, 박씨, 김씨, 최씨가 아니고 이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라의 진골과 육두품 성이 아니에요. 왜냐?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유행하는 성들을 받아서 썼거든요. 장보고도 장씨를 썼고, 왕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에서 유행하는 성들을 가져와서 자기 성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주요 장군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성이 있죠? 성 없는 부분 계세요, 성. 다 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신라 시대에서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성이 있으면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김씨, 박씨, 석씨. 석씨는 나중에 거의 그거 없어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육두품 성만 봐도 오 이렇게 할 정도의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평민들은 성이 없었어요. 성. 근데 성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을 가니까 중국은 어때요? 전부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성 없이 아무개요 하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옆에 성을 붙여요. 장보고도 군복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장이라는 이름을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는 장이라는 성을 또 가져와서 장보고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가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름 붙일래 마치 미국에서 뭐 데이비드 뭐 이런 거 붙이는 것처럼 아마 붙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제상 신라인들이 주력이 돼 있는 하나의 특별 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군현들이 군대 중에서 이렇게 청해진 이 진이 붙는 게 이제 군진이야 군진. 신라에 이런 군진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황해 지역을 전부 총괄하는 군진도 있고 군진 이런 군진들인데 그 군진들의 최우두머리는 대부분 육두품이 있어요. 육두품. 그러니까 당시에 청해진을 만들 때 신라 흥덕왕 하여 그 왕이 볼 때 신라 왕이 볼 때는 이 인간 이 양반은 중국에서 한 공이나 여러 왕을 볼 때 육두품급 대우를 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청해진을 설치하면서 장보고를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장보고는 그 이상을 노려보다가 결국에 죽게 된 거죠. 암살해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청자들은 이렇게 경주뿐만 아니라 주요 사찰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월주요 계열들, 이 그릇들이. 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 쓰였냐면 착잔으로 쓴 거예요. 착잔. 착그릇으로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사찰이나
경주, 특히 경주에서 많이 발견된다. 경주에서. 왜? 그 수도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 경주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경주에서도 이 월주의 인기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전에 자, 월주가 이렇게 뚜껑으로 등장해서 바로 그 그릇이 여기 담가든.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찍은 거여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렇게 인식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월주요가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아주 스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베스트셀러가 이런 것도 베스트셀러라고 쓸 수 있나? 아, 좀 뭐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막 팔립니다.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막 장사해서 당나라나 이런 데서도 어마어마한 판매가 되면서 이걸로 부가 막 이루어진 후에 어마어마한 힘을 일으키고 결국에 이런 것들은 통일신라 때 차문화와 이게 통일신라 이 그릇 중 하나인데 이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차 끝에 있는 차문화 이게서 이 기록 중에 하나도 있어요. 동국 이상궁제의 고려시대의 글을 보면은 이 원효대사가 부안에서 이 사포라고 하는 자기의 그 제자가 아니라 밑에 있는 동생급 그 승려에게 차를 이렇게 마셨다 이런 이야기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의 차가 이미 통일시대 때부터 인기가 많았다는 거 그걸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정말 우리가 좀 부실해서 안타까운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쨌든 기록이 많이 남았어요. 기록 문화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 당나라 황제 때도, 당나라 때도, 송나라 때도, 물론 위에 사람한테 막 떠들면은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 생겼겠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발언은 충분히 문인들이나 사대부만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이 있었대요. 특히 송나라 같은 데에는 송나라 조광륜이 하여튼 그 얘기 했잖아요. 이 간언하는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어? 황제가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를 읊고벌 해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명나라 황제부터 주원장부터 끝끝하면은 사람 죽이고 끼끗하면 사람 죽이고 글자 이거 뭐 받겠다고 죽이고 뭐 하면은 뭐 죽이고 이런 문화가 생기고 청나라 때도 뭐 죽이고 문자의 옥이라고 불리는 것 터지면서 뭐 글이나 행동 같은 게 안 되는 거 지우고 없애는 문화가 생겼다고. 이것은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뭐 기록 문화가 이렇다 하는데 우리 한반도는 이상하게 많이 기록이 별로 없어요. 삼국시대의 신라 내용도 사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백제는 더 없어요. 고구려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왜 기록 문화가 약했을까? 전쟁터 중에 아마 660년 백제 명하고 668년 그 고구려 망할 때 이 국경 수도가 불타면서 책도 같이 불탄 건가? 아니면은 책을 모아놨는데 고려가 한번 이렇게 북방의 침입으로 해서 궁궐이 불탄 일이 있었다는데 그때 같이 불탄 건가?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김구식이 고려사를 쓸 때만 해도 이미 기록들이 많이 절실해서 사라진 상황입니다. 우리 역사가 많이 좀 약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 많다 많다 하는 건 이제는 조선실록이나 아니면 고려사 정도가 돼도 양이 조금 있는데 막 그 정도고 그래서 이 고대사 부분은 이런 식의 파편 같은 역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역사를 좀 많이 남기는 문화가 돼서 후대 100년, 1000년 시 사람들은 이 시대에 BTS가 유행했다는 것도 좀 알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5월 여기가 여기가 월주요 여기 월주라고 써 있죠. 여기가 바로 월주요를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가 월나라가 있었어요. 월주요. 근데 여기 근데 이 5월의 왕이랑 후백제 견원이 서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신비한 거. 그래서 백제 후백제 왕하고 뭐 등급을 올릴 때 5월 왕한테 그걸 받아와요. 너는 백제 왕이다. 너는 무슨 벼슬을 받았다. 그걸 받아와요. 견원이 신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5월이 아까 전에 했던 이 월주요들이 왜 이렇게 돌아? 이 월주요 이 계열들이 아마 추정컨대 이 후백제의 거대한 자본의 힘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통일신라 이후에도 어쨌든 호족들이든 더 그릇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오히려 왜 네, 과거에는 진골 육두품 정도만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릇으로 활용했다면 이제 호족들이 나도 진골 나도 육두품급이다 막 난리치면서 해요. 맨 처음에는 호족들도 눈치가 보여서 맨 처음에 자기 벼슬을 한 육두품적으로 올리고 놀다가 나중에 지들도 진골급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체가 이제 육두품 진골 흉내내는 호역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릇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많을 수 없겠어요. 아마 후백제도 그렇게 해서
월주 이 5월이랑 교류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월주를 수입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5월국도 당시에 이 나라는 작거든요. 나라가 좀 작은데도 오래 버텼어요. 마지막까지 거의 대부분 마지막까지 이 후경이나 이런 나라들이 규모가 훨씬 큰데도 버텼는데, 버틴 이유는 뭐냐? 버틴 이유는 이 청자 파는 파워, 돈이 막 들어오는 거, 그걸 버텼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안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반도체 사업 중 안 좋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중요 순위를 바꿨대잖아요. 중요 순위가 뭐야? 대만으로 바꿨답니다. 왜? 대한민국이야 후방 지지거든? 미국이 볼 때? 북한 전쟁 날 일은 별로 없고, 내가 볼 때 북한이 해봤자 까불게 하는 거 진짜 전쟁한다. 진짜 중요한 건 중국이 대만을 정복하는 문제인데, 대만은 군사력이 약해. 그러면 미국 무기를 사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달러를 수급해주고 싶어. 달러 수급해주니까 걔네들 반도체 밀어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큰 애플이나 아니면 여러 큰 기업들이 삼성과 교류했던 걸 대만으로 옮기고 있어요. 왜? 대만에서 달러를 주면 그 달러는 그대로 받아서 어디로 써? F-16, 전차, 선박, 그 군사 무기, 미국 무기 사는 데 쓰거든요. 왜? 대만은 오롯이 미국에서만 무기 살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무기 샀다가는 중국한테 찍히니까 못 팔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대놓고 대만한테 밀어주려고 했어요. 대만은 그거 한 돈으로 미국 무기 사와가지고 중국과 싸울 때 우리가 그 최본방 힘을 내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아니면 요런 쪽에 최국경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삥 뜯어온 돈이 많았대요. 옛날에 우리가 여기를 지키는데 이만큼 돈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대만이 그래가지고 지금 부각받았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야 대만 저거 망하는 거 아니야? 중국한테 그거 하는 거 이러면서 걱정했던 시절인데, 지금 대만이 우리 국민소득 넘어버리고 경제가 이거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이 밀어주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큰 나라들이 진짜 무서운 게 한번 밀어주게 해버리면 작은 나라들은 역전도 벌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이 힘들 거라고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성이 힘들 거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정도, 그것도 자국의 대기업도 쪼개는 나라인데 대기업들 많이 모이면 걔네들 쪼개버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한반도에 있는 저 대기업, 예전에 일본 대기업들 다 무너뜨려 본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기라는 게 그런 것도 위기야. 근데 대만은 위험하게도 중국과 반도체나 이거 다 교류를 하는 회사들도 지금 그렇게 미국이 잘 안 건드리는데 한국만 열심히 건드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국이 뭔가 찍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도 그래서 여기 5월 이런 국가들 후백제 이런 것도 도자기 동맹이라 할 만큼 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 완전히 이거는 정확한 건데, 왜? 역사책에 기록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 이 수출루트는 유행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원료의 수입은 계속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남 지역에 이런 녹총자가 발견되는데, 해무리국을 갖고 있는 이런 녹총자, 또 월주의 형태와 닮은 거예요. 물론 월주요보다는 그릇의 질이나 내용이 좀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 월주요는 신라에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고위 계층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도 쓸만한 그릇들이 이렇게 녹청자가 만들어져. 이 녹청자도 앞으로 땡기다 보면 통일신라 때부터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통일신라 때. 즉 아무래도 이 후백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장보고 시절에도 만들었을까? 여러 막 주장들은 난무한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다만 후백제 시절 이때 분명히 이것도 후백제를 지탱하는 경제적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들도 있다. 정통선은 아니고 이런 추정들이 많이 요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에 분명히 도자기 요구에 대한 상품 가치를 돈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힘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었을 때 그 나라 중에 하나가 5월이, 중국에서 5월이고 우리는 수입 플러스 이렇게 녹청자. 그리고 이 녹청자가 나중에 발달해서 뭐가 되죠? 바로 고려청자. 물론 고려청자 때도 이분화해서 윗개가 고려청자 쓰고 밑에는 녹청자를 썼어요. 그래서 녹청자는 지금도 박물관 가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허접하게 쓰레기 좀 보이는데 이게 녹청자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고려청자 형태는 같은데 훨씬 모양이 좀 많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질이 떨어질 만큼 어떻게든 많이 생산해서 많은 사람이 쓰는 대중화된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런 녹청자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대 식국 시대. 5대 식국 시대.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5대 19, 아, 이 5대 19시가 960년인데 예전에 비해서 어때? 이 분열된 기간이 짧아요. 56대는 분열 기간이 엄청 길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짧아집니다. 이 짧아진 계기 중에 하나가 뭐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대운하랑 연관이 있다고 보는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대운하가 완전히 뚫리게 되면서 남방의 자원이나 자본들이 안 들어오면 북방의 여러 도시들이 살기 힘든 구조가 되면서 더 빠른 통일과 더 그걸 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교류는 계속 이어지게 서로 다른 나라라고 교류를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류는 그대로 이어지게 왜냐면 이것들이 다 예전에 절도사의 어떤 그기에서 탄생한 국가들이어가지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너와 나는 대립한다 이게 아니었어 안에서 물자나 교류하고 뭐 하면서 너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끊어볼까 뭐 하가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절도사 개념이 조금 더 독자적인 국가 형태로 만들어진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지어들이 이제는 이 시대 때 5대 19시대 때는 이런 몰지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디자인 형태로 볼 때 미감과 실용성을 다 갖춘 그런 몰지어 이런 몰지어는 어디서 많이 보였죠? 왜? 이제 이런 도약이 일단 고려 청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도자기들이 드디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청자 기형에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고려 청자의 영향을 주면서 고려 청자에도 이런 디자인들이 등장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청자 몰지어들 그래서 몰지어들이 다양한 그릇으로 만드는 청자로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 또 당시에는 불교가 워낙 싸는 문화니까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장식한 그릇들 뭐 맨문이 민문이를 이렇게 한 그릇들도 있지만 이런 그릇들이 고급 그릇으로서 명성을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갱 중에 한이제야 연두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후량에서 있던 인물이 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활동하는데 이 인물이 진짜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가짜로 와서 연탐을 하는지 궁금해서 황제가 한번 가서 연탐하게 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해달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내용은 근데 그 워낙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사상 검증하고 아니면 그 과거에 뭐 행적이 뭐고 그거 다 국정원에서 알아보고 얘기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넘어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살면서 정보들을 빼서 보내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정치나 경제 주요 인사로 올리질 않아. 왜? 중요한 기록들이나 이거를 가져갈 확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사 자기는 안 하더라도 허수아비인 척 저를 빼서 뒤에 있는 사람한테 넘기고 자기는 커버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만 그랬나? 옛날에 동독서적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왜? 신뢰가 안 가는 법이 있거든.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했다. 근데 왜 이 그림을 가져왔냐?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뭐다? 도자기들입니다. 음식의 도자기들. 뭐? 이제는 도자기가 자연스럽게 식탁을 장식하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은, 금 그릇이 아니라 도자기들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이로써 어떻게 돼? 아, 이제 당나라가 끝나고 그 다음 승나라 바로 전에 이 문화 그때 이렇게 그릇들이 이제 완전 부각이 돼서 그릇으로 식탁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놀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 이 승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릇들이 만드는 이 월주도 결국에 어떻게 돼요? 송나라 때부터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송나라가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원체 세력이 좋다 보니까 계속 공납으로 세금처럼 월주호를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월주호는 만들면 뜯어가고 만들면 뜯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야. 계속 뜯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주호가 어떻게?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해. 흙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돼가지고 월지호가 오히려 송나라로 가서는 잠깐 유행하다가 확 꺼지고 송나라에 있는 다른 도자기들을 팍 떠버려요. 그래서 월지호가 안타깝게도 청자를 한번 열어주고 소위 말하는 옷과 비슷한 형태의 가진 청자를 한번 열어주고 퇴장을 하고 그 뒤에 여러 도자기들이 등장을 해서 정말 화려한 여러 백자부터 청자까지 많은 도자기가 등장한 시대가 바로 열리는데 이게 바로 송나라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송나라 할까 하는데 잠시 얘기를 해주면 이 송나라가 시스템이 이 북성 남성 합쳐서 이렇게 발생. 근데 이 송나라의 위대한 점은 뭐였어요? 송나라는
기존의 전제의 군주와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군중내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황제를 위주로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여러 신하들과 여러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평화적이고 문치적인 시스템.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뭐 청나라나 명나라 때는 글을 잘못 써가지고 황제를 비난한 데에서 막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글을 잘못 썼는데 이게 황제를 비난하다 이거죠. 이 송나라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요 글이 묘상한 황제를 비난하는 느낌의 글이 있다 해서 올라온 거예요. 황제를 비난, 이 사람 잡아서 목 잘라야겠다 보냈는데 황제가 이걸 보더니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한탄이 많고 힘들면 이런 걸 썼겠냐 벼슬을 줬어요. 누가 모반을 한다 해도 그 모반자만 어떻게 뭐 귀양을 보내거나 죽이지 옆에 사람들 같이 연관해서 막 죽이거나 하는 문화가 약했어요.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 황실의 자손들도 어떻게 보호하고 죽이지 말라는 유언이 그런 그 룰이 있어가지고 그 시시들 전의 왕위가 시시한데 그 황실 사람들이 마지막 남성 멸망할 때까지 함께 갔다. 이런 식으로 포용력 있는 이 절도사 시대를 제거하기 위한 포용력 시대를 열렸는데 다만 이 포용력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졌다. 그렇죠. 다만 이렇게 해서 경제력이 집중이 되고 중앙집권하러 개봉해야 하는 데 수도를 만들고 하면서 이 청장 백자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도자기 시대가 열린다. 또 우리랑 연관시키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도 고려 청장, 즉 고려에서 만든 청자가 등장하면서 중국 못지않은 청자가 드디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됐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청자 백자를 만들었잖아요. 중국 레벨까지 그나마 올라간 시절, 짧은 그 시절이 고려 청자 잠시 고 시절과 그 조선 백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그 관여 만들고 한 50년 가까이 요 시즌 정도만 중국 도자기 수준 레벨의 요 정도까지 쫓아왔다가 다시 중국이 이렇게 넘사벽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고려가 그 이장시 그 단계가 만들고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런 식의 시작이 되는 어떤 이 북송의 어떤 도약 이야기를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한 20분 30분 하도록 할게요. 앵김의 일기 얘기 잠깐 보고 지나갔는데 여기는 없죠. 예예 책에 안 썼어요. 여기도 없죠. 예예. 예. 그러니까 아, 엔닌이요? 네. 왜냐면 통일신라 때 그 인물 그 제당 시대를 복원하는데 이 책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어요. 한반도나 신라 쪽 기록들 거의 없는 인물들이 여기서 등장했거든요. 아, 최치원도 기록이 일부 있죠. 일부 있는데, 엔닌처럼 이렇게 일기를, 이 사람은 일본에서 출발을 해서 당나라에 도착을 하고, 당나라에서 불법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이 엔닌한테 여기 머물러도 된다는 그 허가증이 안 나왔어요. 허가증이 안 나오는 바람에 자기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에서 장학생으로 뽑혀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라는 사신들이 1년에 거의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고 몇 년에 한 번씩 자주 갔어요. 일본이 간 거에 비해서 10배 이상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그만큼 공식 사절도 많이 간 반면에 일본은 그만큼 공식 사절이 많이 못 갔어요.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뽑혀서 가는 인원도 훨씬 멀뚱하게 적었겠죠.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돌아가면 나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중간에 탈출한, 빠집니다. 배에서 빠져가지고, 몇 명이 같이 빠져가지고, 배는 가라. 난 여기서 불법을 더 하겠다. 했는데, 허가증이 나와야 되잖아. 허가증이 안 나. 근데 신라방으로 딱 가니까, 신라방에서 허가증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머무르시오. 머무르. 머무는 동안에 허가증을 다 만들어서 줍니다. 허가증 다 만들어서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유학을 가요. 중국을 돌면서 산둥반도 장안까지 좀 더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돌아올 시기가 딱 되니까 또 신라 방에 있는
신라인한테 맞나? 신라방이 아니라 신라방이나 여기 신라나 일본이나 여기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관료가 있었는데 당나라 관료가 있는데 그 관료가 또 신라인이었어요. 제당 신라인.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또 산동반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하다가 제당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신라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장보고가 있었던 완도 근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넘어가요. 그때 장보고를 그 장보고랑 그 중간에서 죽었기 때문에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엔닌의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 덕분에 그 시대상을 쭉 볼 수 있었다 그거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한번 쓰긴 했어요. 아직 출판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엔닌의 기록들이 일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엔닌 기록 그 한국사 관련된 그 사이트 가서 엔닌 치면은 엔닌 기록들도 있어요. 입단 구법 순례 행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여기 가시면은 엔닌의 일기가 쫙 있어요. 해석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엔닌의 그 일기들이 당문종 개성 3년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출항하다, 지하도에 정박하다, 야간에 항해하다, 유구도를 떠나 당으로 향하다, 바다를 횡단하다. 날짜마다 이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밑에 보면은 뭐 어느 자를 달렸다, 신라인을 만났다, 뭐 누구에게 공양을 했다,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여기 이런 기록 중에서 재밌는 게 신라인들이 오면은 당나라에서 뭐 예의 뭐 제공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 물품이 자기네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야. 자기네들이 신라보다. 그래서 그걸 막 따지기도 해요.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냐? 신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신라와 당나라는 엄청난 끈끈한 동맹국이어가지고 그런 지원이 왔지만 일본은 그 밑에급이었기 때문에 대우를 그러면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걸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은 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가셔가지고 저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고 딱 치면은 나오거든요. 한번 이렇게 일기 눌러주시. 그 예전에 그 이순신 장군이 쓴 그 일기 뭐죠? 임진왜란. 난종일기. 난종일기처럼 난종일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시면 재밌죠? 소설 말고 그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용이 띡띡띡 돼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읽어보시면은 아 그렇게 있구나 이런 느낌 맞아. 그리고 신라인들 관련된 기록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경단사의 관인이 당 체류를 불허하다. 839년 5월 30일 이런 게 나오고 적산 부근에서 정박하다. 이 산동반도 주변이죠. 이 적산에서 법화원에 대한 정보를 듣다. 이 법화원이 어디다? 그 옛날에 그 장보고. 여기 보면은 절에 가가지고 빈방에 빈방에서 머물렀다 이런 게 나오고. 하여튼 이거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한번 쭉 읽어볼 만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추천드립니다. 책도 있어요? 네, 엔닌의 입당. 있으면 좋겠어요. 예. 역주하고 도서출판 중심에도 나와요. 그렇군요. 그 책도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왜 인터넷으로 이걸 보냐면 인터넷에는 새로운 논문이나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은 업데이트가 계속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요걸 통해 가지고 그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엔닌이라는 사람이 무슨 승려였어요. 승려입니다. 자 그렇게 있다. 그래서 엔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저 입당 구법 순례기를 딱 해서 읽어보시면 그 시대 당나라뿐만 아니라 제당 신라인의 문화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장보고 기록이 강간 등장한다. 그리고 장보고 말고 장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또 장대사라는 사람으로 발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장보고냐, 이 엔닝기로 중에 장대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장영이냐, 장보고냐 막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장보고로 해석하면 상인이 되는 거고,
장영은 원래 상인 출신이어가지고 장영을 얘기했다면 당연히 상인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이 없어가지고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뭘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작은 기록마저도 어쨌든 장보고를 해석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장보고가 상인 출신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요즘에는 또 상인 출신이 아니었다는 설이 또 크게 이제 부각을 받더라고요. 장보고는 좀 이렇게 기록들이 많이 부실한 편이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유년시, 당장교 시절 이런 것들이 삼국 사기에도 나오는데 당나라 쪽 기록들을 바탕으로 만들다 보니까 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인물들의 기록들이 우리나라는 부족했는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또 질문입니다. 저기 그러면 이제 해산 쉐이크로드로 그 도자기가 우리나라하고 어쨌든 일본에 했는데 그러면 육상 쉐이크로드로는 낙타나 뭐 이런 동물을 통해서만 갔나요? 그럼 그 많은 도자기가 이주 옮기기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물자 자체가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을 바로 바닷길이 열리면서 부터예요. 근데 그 바닷길이 적극적으로 열리던 시절은 바로 당나라 후반부부터 절도사가 마구 터졌을 때 자국에 있는 자기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 세금을 얻어내려는 당정부의 어떤 목표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항구도시들이 발달하고 항구도시들이 발달하면서 도자기들이 모여서 판매되는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발전하죠. 다만 당나라 때도 이제 그 시절 규모로 볼 때 엄청 발달해서 규모가 커졌다는 거고 송나라나 원나라에 비하면 규모가 좀 작았죠. 여전히 육상 교류 같은 게 여전히 끈기 있게 이동만 했던 것 같아요. 다만 해상 교류를 통해서 이 숫자나 양이 대폭 증가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가보셨겠죠? 중국 우리나라 도자기 한 인칭에 아주 다 우리나라 도자기가 많은 거. 아 오사카시 동양 도자 미술관이요. 아 거기 여러분 혹시 거기 가보신 분 계세요? 아 거기 두 번이나 갔는데. 아 예예예. 예. 그 거기 나와 있는 중국 도자기 그렇게 내가 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정이 떨어지던데 거기도 그렇게 그 아까 무슨 용가 그런 도자기가 있어요? 아 멀쥐어나 자주지. 멀쥐어나 뭐 그런. 다 있습니다. 거기도 다 있어요. 아,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도 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쪽 도자기들이 그래도 중국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도 A급 도자기들이 좀 많이 소장되어 있는 장소죠. 확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본 도자기하고 중국 도자기하고 한국 도자기하고 세 나라를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있긴 있지만 그러는데 이걸로 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우리나라 도자기가 그 중국 도자기에 떨어진다고 생각은 수가 없더라고. 거기 있는 거 비교로 어떻게 대만 날이 하루 있는데 오사카에 있는 도자기 중에 중국의 A급 도자기가 있느냐고. 있습니다. 그게 여유도 있고요. 관여도 있어요. 경매에 나오면 300억 정도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150억, 300억 되는 물건. 근데 너무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악하다고 생각하고. 아 그러세요?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가서 보면은 중국 도자기가 더 월등하게 질이 좋다고 느껴요. 우리 대한민국인이니까 아마 더 애정이 깊어서 보이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 도자기 레벨이 훨씬 높다고 느낀다. 다만 청자 같은 걸로 할 때 고려 청자가 진짜 웬만한 중국 청자를 능가하는 수준인 건 사실인데 그 레벨 위에 있는 여요나 관요랑 비교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또 미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가격이 완전 다르죠. 고려 청자는 지금도 어쨌든 3억, 9억, 15억 뭐 이 선에서 살 수는 있는데 여요는 한 200억, 300억 관여는 한 150억 뭐 이 정도 돼야지 한정 구입 가능. 중국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예. 자기네 거를 또 비싸게 해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 요즘에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자기네 거 옛날에 나한테 잊어버렸던 것들 예예 예. 그런 거를 예 그렇죠. 막론하고 그냥 맞습니다. 아유 중국에서 또 그런 부자들은 그렇죠. 그런 거를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데 또 명성 올리는데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아. 이걸 통해서 내 명성 올렸다. 근데 우리나라 그런 명성 올리는 건 별로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물 구입해서 가는 게 좀 약한데 중국은 그런 게 있으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또 많이 하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격이 진짜 장난 아니게 비싼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관효나 여효 정도는 한 점 보여주고 싶거든. 원나라 청아백자 정도 보여주고 싶어. 왜? 원 청아백자가 청아백자의 시원이잖아.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큰 게 어쨌든 박물관에 딱 있으면 장식 결과가 스토리텔링 만들기 좋은데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원나라 청아백자가 있는데 요만한 항아리 하나 있습니다. 항아리랑 고적배 형태의 조그만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크고 웅장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사카 그기는 여러 점 있죠. 뭐냐 명나라 청아백자도 여러 점 있어요. 우리는 아니 명나라에서도 영락제 선덕 제때 시절 때 물건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좀 없다 박물관이.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여러 박물관에서 그런 물건이 없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민족주의적인 개념에. 북한에 너무 나요. 북한이요? 네. 북한 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없는 나라니까. 그 200억 300억 그거 어떻게 삽니까? 네. 오사카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인들은 그 경제 성장기 때. 예. 올림픽 이후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60년대, 1960년 이후부터 선진국이 된 건데 보통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 10년 뒤부터 이 경제 최고 절정기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대요. 쫙 올라가는데 일본인들이 그때 뭘 했냐? 아시아 유물이나 인상파 그림 같은 걸 막 수집해요. 그래서 뮤지엄을 만든다, 뭘 한다, 그래서 여러 소장가들이 네가 나 하면 나도 한 점 산다 이런 식으로 샀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유물이 뭐예요? 모네의 수련. 모네 수련이 일본에 10이 났죠? 하여튼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 점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수집했다는 한 점 있는데 일본에는 여름 왜? 너도 사는데 나도 안 사? 너도 사는데 나도 안 사?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모네 수련을 한 거예요. 근데 모네 수련뿐만 아니라 모네 그림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가끔씩 일본 내에 있는 모네만 갖고 와서 전시를 해요. 그것만 해도 꽤 수준급 모네 전시가 돼요. 수련을 포함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서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그 이건희 전시한 거 봤는데 가서 보신 분 계세요? 그 모네 수련이랑 그때 피카소 그거 뭐 독이 몇 개 있고 참 저 그거죠. 한국 최고 재벌인데 약간 아쉬워. 이번에 리움에서도 백자전시 해요. 그래서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 백자전시 하는데 한국 백자만 막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 언론사 이 예약에도 막 아름다운 우리 백자 역시 왕짱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층에 딱 가면 명나라 선덕 황제가 보낸 그 용문 항아리가 딱 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 말이 좀 막힙니다. 왜? 훨씬 크고 청아빛 또 화려한 이도야기가 딱 있거든. 아 갭은 분명히 존재했구나. 다만 이건 알아야 돼요. 갭은 존재했지만 그 시대 때 이 정도 만드는 나라로서 조선은 충분한 자부심을 엮었다. 지금도 우리가 최첨단 뭘 할 때 미국에 있는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F-35가 있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KF-22 뭐 들어보셨죠? 스텔스급 만들었다고. 뭐 3, 40년 뒤졌지만 만들었다고 막 자부심을 갖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어쨌든 백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청아백자를 만들고 했던 거에 조선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명나라, 지금 중국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을 치면 미국이랑 비슷해요. 그 개념이. 야, 미국에 있는 어떤 거랑 비슷한 거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야. 그 자부심 생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리움이나 이런 데서는 해외 유물을 수집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해외 유물 수집보다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야. 삼성이 돈이 없습니다. 삼성이 돈이 없고 LG가 돈이 없고 현대가 돈이 없겠어요? 아니요. 일본에는 일개 화장품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도 박물관 수준이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모레퍼시픽 막 얘기하잖아요. 화장품 그거 한 5배, 6배 규모로 막 쌓아놓은 것도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게 경쟁해서 그걸 사는 문화가 있었어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내가 뭐를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어. 이 인상파의 어떤 그림을 사고 싶어. 딱 하면은 그 국내에서 이미 그 전문가들 경매 교류하는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상파 갖고 싶어. 그냥 소더비 크리스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해가지고 그냥 살까 말까 그런 구조가 나.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연구하거나 소장하는 사람도 물론 인상파는 좀 있겠지만 그거 없어. 일본은 그 시장이 이미 있어요. 이미 구입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2부자, A부자, 3부자, 4부자가 막 샀잖아요. 그 인삼파들 여러 도장이나 이런 물건들이 해외로 유출이 잘 안 된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자국 내에 들어오는 물건을 어떻게든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시장이 요즘에는 돈에 굴복했어요. 일본도. 그래서 중국 물건들 중국에다 갖다 파는데 옛날에는 도쿄역 앞에 골동가게도 많이 있었잖아. 아세요? 도쿄에키. 그래서 도쿄에키 앞으로 가면은 골동가게라고 막 있었어요. 골동가게. 가게 가면은 골동품들이 막 쌓여 있었어요. 중국 물건이나 한국 물건 쌓여 있었어요. 진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15년 전? 14년 전만 해도 쌓여 있었어요. 차츰차츰 줄더니 중국 골동가게도 하나둘 사라지더라고. 하나둘 사라졌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냐? 2000년 중후반부터 중국인들이 골동들 막 수집하는 거야. 막 수집할 때 중국 애들이 뉴욕, 런던도 가죠. 당연히. 거기 물건들 좋은 게 많으니까. 도쿄도 가가지고 싹 수집한. 근데 도쿄 사람들이 맨 처음에 중국 애들은 잘 안 팔았대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건은 우리끼리 어떻게 교류한다는 그 의식이 세가지고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고려 불화 수집하려는데 일본인이 나 조선인 한반도 사람한테 팔 수 없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렇게 넘어, 뭐 그런 스토리텔링이 들어왔었죠. 뭐 다양한 뭐 이런 물건들을 우리나라 사람이 사겠다는데 안 팔려고 그러는데요. 안 팔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가죠.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서 너희들 안 팔겠다는 거야. 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한반도 사람한테 내가 이거 팔어. 조센증 뭐 이런 느낌이 든다. 중국 물건도 A급 물건들을 안 팔았어요. 자국 내에서 돌렸어요. A급 뭐 관여 뭐 관지가 있는 청나라 명나라 관여들은 자국 내에서 돌리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샀던 부자들도 하나하나 또 망하는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수집하는 사람들이 또 해외에서 수집도 하지 않는데 자국 내에서 도는 걸 또 수집해가지고 컬렉션을 늘립니다. 그리고 일본 방문관 전시 같은 거 보면 이거는 원래 암흑의 일본인이 수집했던 걸 B가 갖고 있다가 C가 가지게 됐다. 이런 막 그 소장, 그것도 스토리텔링도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내부 안에서도 박물관 이 이야기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고미술이 충실히 갖춰져 있어요. 일본 골동 가게를 가면 우리나라처럼 한국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본, 한국, 중국, 뭐 베트남 어디 다 채 있어요. 물론 런던이나 뉴욕보다는 수준이 좀 처지겠지만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보니까 내가 미술관 만들려는 A라는 사람이야. 내가 돈도 있어요. 제가 돈도 있는 부자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넓으니까 그런 걸 수집해서 스토리텔링을 짜서 고미술로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사동을 가든 어딜 가든 뭘 봐요? 한국만 볼 수 있어요. 이건희 회장도 젊었을 때 저 고미술로 유명했던 어떤 분이 계셨대요. 그분을 이렇게 일제 강점기 시대 때부터 이제 장사하신 분은 매일 집으로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아니면은 그분 집으로 본인들이 부부가 찾아가서 교육을 듣고 같이 밥을 사주고 하면서 고미술을 배웠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한국 도자기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도 한국 도자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지언정 그 단계 이상은 못 가. 근데 일본은 중국 도자기.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일본에 가서 골동 가게에 가서 골동 주인들과 얘기해 보면 골동 주인은 못 만나. 대부분 거기 가면 주인은 따로 있고 안에는 영업을 하는 오래된 분이 계시거든요. 나이 많고 여기 영유사인데도 그분과 얘기하면 그분이 거의 교수급 그 학문을 자랑합니다. 우리 골동 가게 가서 장사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쫙 차려 있고.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이거 딱딱딱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은 저 건물주, 빌딩주, 연예인, 재벌이 골동가게를 만들어요. 골동가게를 만들어요. 골동가게 딱 만들어놓고 이제 영업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뼈가 굵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기 영업하는 사람 딱 꽂아놨어. 꽂아놓고 이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이 건물주, 연예인, 재벌은 이 골동가게 운영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게. 뭐다? 진짜 중요한 게 내 거로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거 소문이 나. 우리 골동가게로 오라는 거야. 그래 연락해 재벌이. 나 수집하고 싶어. 가자. 근데 그 재벌 손으로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일본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물건들이. 어딘가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게 많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있으면 보여주려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있으면 숨기려고 놈들이죠. 그러니까 일본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래서 뭔가를 계속 가져오면 어디다 숨겨서 쌓아놓습니다. 쌓아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모르죠. 몇백 년 뒤에 우리가
국력이 막 뭔가에서 통일을 해서 북한과 통일해서 경제 군사력이 높아져서 일본을 식민지 삼아가지고 물건을 키우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물건이 아마 그 안에서 막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희한하게도 일본인들은 그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골동가게도 가면은 나라는 사람을 측정을 해서 물건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렇게 신용도가 높아지면 조금씩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건데 조금씩 보여줘요. 조금씩. 네. 그런 식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들도 돈에 굴복해서 결국 중국 도자기는 거의 다 뺏겼어요. 돈에 굴복. 그래서 요즘에 일본 골동은 어떻게 하냐. 네 개 다섯 팀이 하나로 묶어서 골동가게를 만들어 놓고 뭐 중국 뭘 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이름빨이 안 돼요. 도쿄의 이름빨이 액정나지 않거든요. 도쿄 하면 옛날에는 아시아의 수도 느낌이었잖아요. 요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놓고 그걸 해서 경매는 한번 전시를 해놓고 그걸 들고 가서 홍콩에다 갔다 와요. 홍콩에다가 자기네 그 하나 그 오피스를 빌려가지고 그 서울 옥션 홍콩에 있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파는 거. 근데 중국 유물은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한국 유물은 아직도 좀 남아있다. 왜? 일본 골동상이나 얘기해보니까 한국인들은 제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 어떻게든 깎으려고 만 돼. 근데 안 판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물건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국인들은 물건을 가면 무조건 깎는데요. 근데 일본인들이나 이쪽 세계에서는 물건은 그 가치만큼 간다고 의식을 하다 보니까 안 판대요, 한국인한테. 그래서 한국인이 이거 얼마다 하면 딱 안 사가면, 아니, 너도 관심 좀 꺼져라, 이런 얘기지. 왜 일본에서는 딱 이거 하면 그 가격을 줘야지 주겠다. 대신 이런 물건이 있다. 근데 한국이야. 근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막 분비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가자. A, B, C.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 골동 가격도 결국 보면은 그 국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열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느냐 싸움인데 우린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좀 적어. 물론 중국은 내 떡에서 그걸 뽑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적습니다. 오죽하면은 일본은 재벌들마다 미술관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성 정도가 뭐 이렇게 하는데 삼성도 물론 대단해요. 한국 고미술 쪽에서. 근데 현대미술이나 아니면은 세계미술로 볼 때는 레벨이 많이 떨어지고 왜? 일본이나 그만큼 경쟁 상대가 없어서 만약에 현대 전주용 회장이 나 이병철 넘어볼래 서로 수집했으면 말도 안 되는 유물들이 지금 있었을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에도 이 수집을 할 때 대부분 일본 부자들이 수집하는 유행을 따라가서 수집하는 물건들이 많았대요. 아 일본 부자들이 인삼판은 내가 손 못 대겠고 인삼판은 원래 그때부터 비쌌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작품들을 사는 걸 보면서 아 일본 부자들이 이런 거 사니까 이렇게 사자 이렇게 수집한 것들이 좀 많다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뮤지엄이 갖고 있는 현대미술보다는 좀 첫인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이 동일한 작품입니다. 동일한 A라는 작가인데 일본에서는 그 A라는 현대 작가의 인상파 그림 말고 그 밑에 있는 추상화 같은 그림들 A라는 작가의 대표작을 사올 때 삼성에서는 그 밑에 대중화되어 있는 좀 싼 걸 사오고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조금 아쉬워.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 뮤지엄 보면은 아 좀 한국 수준은 요 정도구나 이렇게 좀 본다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경쟁이 안 됐어요. 내부에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자기 그 부인으로서 해가지고 선재미술관인가 하다가 대우가 망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그 대우가 버텨가지고 재벌 한때 1등도 잠깐 해딱 떨어지고 했잖아요. 대우가 버텨가지고 했으면 아마 우리나라 두 개가 붙어가지고 레벨이 굉장히 높아졌을 텐데 현대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그 삼성과 대우가 좀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없다 하면 거짓말인데 이게 라이벌이 없었어요. 라이벌 두 명만 돼도 아마 우리나라 그 박물관 레벨이 진짜 높아졌을 건데 삼성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여러분 간성미술관도 막 이렇게 쳐서 엄마 시간 안 나면 이렇게 간성미술관도 얘기해주면 간성미술관도 엄연히 일제 강점기 시절에 수집한 것 치고 많다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오사카의 부자, 교토의 부자, 도쿄의 부자들이 수집한 것들이 있어요. 간성미술관처럼 1년에 2주 열고 1주 열고 그런데 일본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쪽 미술관들이 그 수장품 숫자가 간성 묻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왜 1, 2주밖에 못느냐? 자기 컬렉션 수준이 그 정도 양밖에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요즘 현대 부자들의 자본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됐잖아요. 예전에 간성 해봤자 땅 팔아서 땅 해가지고 농생산을 그걸로 하는 건데 그 산업화적은 뭐예요? 물건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졌잖아요. 어마어마하고.
그 자본가들 수집하는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에 리옹에서 삼성의 A급 국보 보물 일부 조금이랑 대부분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국방에 몇만 점 기증했다, 뭐 몇천 점 기증했다 났잖아. 그런 것들이 엄청난 자본력을 막 수집한 거야. 막. 근데 일본에서도 그런 수집자들이 돈을 하게 하니까 어때? 근대 시절에 이렇게 수집한 사람이 현대 돈을 해서 석유 화학이든 뭐 이런 걸로 돈 번 사람의 수집량이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뮤지엄을 하나 만들 때도 그 정도로 채워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송이 결국에 상설전 느낌으로 갔다가 이 동대문에서 했다가 결국에 조금 실패받잖아. 왜? 사람들이 이거 똑같은 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렇게 된 게 왜? 숫자가 일제강점기 시절 활동한 사람 치고 많이 모았다는 거지 리움이나 이병철, 이건희 같이 현대 시절에 이렇게 모집한 숫자에는 못 미치다 보니까 같은 그림이 또 나오는 형태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보다 라이벌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라이벌이 커야 됩니다. 지금도 여의도, 여의도 사시는 분이에요? 대부분? 모르겠지만 여의도도 잘 나간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럽이다 하니까 강남이랑 우리도 비교하는 겁니다. 라이벌이 있으니까 서로 막 싸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라이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라이벌 제도가 좀 많이 약하다. 그래서 이 라이벌이 있었으면 아마 우리나라 골동 시장도 호림미술관은 도자기 좋지 않아요? 호림미술관 레벨이 있습니다. 아시죠? 호림미술관 4불 4불죠. 하지만 호림미술관 그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긴 한데 그분의 그 기업 기반이 뭐였어요? 옛날에 그 농약 그 회사였잖아요. 농약 회사. 그때 농약이 떴으니까 그걸로 해서 나중에 빌딩 운영하는 걸로 했던 분이야. 물론 부자죠. 우리 일반 사람들 볼 때는 강남에 빌딩 한 5채, 6채에서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에요? 근데 삼성과 비교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 차이에서 그 A급 소위 대표작 차이에서 삼성한테 좀 많이 뒤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3위권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가 레벨이 일본에는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래서 라이벌, 그래서 삼성이랑 좀 꺾고 싶으면 제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은 카카오가 SM 주식 산다고 1조 원 하는 거 뉴스 보셨어요? 네. 그런 미친 짓거리 1조 그거 할 거 미술품 사면은 야 보통 미술품 삼성 능가하는 미술품 만들 텐데 왜 거기다 돈을 때려받고 있는지 저는 이해도 안 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친척이나 친구 중에 1조 원 부자 있으면 현대 미술품을 곧동으로 좀 박물관 만들어서 리움을 능가해라 그것 좀 얘기해 봅시다. 야, 오늘 뭐 얘기가 내가 이상한 얘기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송나라 때 그 송나라 그 하면서 이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뒤부터 아마 우리나라 도자기 이야기도 좀 자주 나올 것 같아요.